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 성경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죠. 고린도서 1장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정점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 속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알았을 때 이걸 덮어주는 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받고 들었고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전달을 안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로 말하는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소가 뭐예요? 중간에 껴서 이간질해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참소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참소하죠. 이간질시켜요. 이 마귀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참소하고 이간질합니까?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간질을 하는데 이 마귀나 하는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봤는데 이것을 내 입에서 덮지 않고서 거듭은 두 번이죠.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마귀가 하는 일, 이간질하는 자의 역할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마귀 짓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신실한 종들, 사랑의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